15일부터 친환경 전기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립니다. 시청과 서울역, 공덕역을 관통하는 시내버스 1711번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미세먼지를 줄일 교통방안으로 도입된 겁니다. 시작하는 그 단계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제 두려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첫 시승을 한 기사로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아요. 전기버스는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아 천연가스 버스보다 더 앞서간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또 정비비용이나 연료비가 기존 버스와 대비해서 약 50에서 60% 정도 절감될 뿐더러 엔진이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. 소음도 좋고 예? 타는데 예, 타는 버스도 이게 좀 촉감이 좋아. 한 개 노선에 9대로 시작한 전기버스는 연말까지 3개 노선, 총 29대까지 확대 운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현재 전기버스 충전소는 성북구와 양천구, 강동구 세 곳에만 설치돼 있지만 도입 시기에 맞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29대는 3개소에 충전소 설치하고 향후 25년까지 한 3,000대를 하게 되면은 각 공영차고지에 충분히 전기 충전소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